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빌일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요. 이건 주물파인을 믿어요? 아보카도 오일을 믿어요? 나이 믿어. 이 구이야말로 그 비린내가 온 집안에 퍼지는 주범이거든요. 주범이죠, 주범. 사실 이 고등어가 애들 머리에 좋아서 제가 사실 구이를 하다가 네. 근데 뉴스를 접했어요. 근데 이게 그 요리하는 사람의 몸에 굉장히 안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미세먼지 그 매우 나쁜 수준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고등어를 구울 때 약간 튀기듯이 약간 기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많이 두르죠. 거기에다가 고등어 자체에도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연소가 되면서요.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탄원 온도가 낮으니까 금방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유 같은 걸로 만약에 저거를 구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발연점이 좀 높은 걸로 해야 돼요. 카놀라유라고든 하든지 아니면 저기 지금 사용하시는 아보카도 오일 있죠. 저 아보카도 네. 오일은 기름 중에서 가장 발연점이 높다고 그래요. 높기 때문에 튀김 요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고 그래서 구이할 때에도 충분히 열을 가해도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 지금 고등어에서도 기름이 나오고 아보카도 오이도 기름인데 저 기름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저 기름 안에 들어있는 그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도 그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저 기름은 사실은 버리지 않아도 되고 같이 먹어도 됩니다. 지금 이제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갔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튀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튀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어를 튀기는데 향이 고등어의 비린 향이 아니라 네, 맞아요. 아보카도의 향하고 너무 지금 잘 떨어지고 있다가 맞아 떨어진다. 비린내가 지금 안 나요. 신기하네. 지금 뭐 레몬이라든지 네. 뭐 후추라든지 네. 그런 향신료 전혀 없이 네. 그냥 고등어. 저스트 고등어죠. 네. 야, 이거 뭐지? 야, 보통 그 고등어 조리할 때 레몬즙을 발라요. 비린내 잡는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2분 갔잖아요. 네. 뒤집어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옆에가 탔다고 해서 이게 탄 게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이제. 여기서 그대로 2분 갑니다, 2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비린내가 지금 안 올라오는 게 도대체 저도 무슨 너무 원리로. 신기해요. 아니, 원래 생고등어, 아직 싱싱한 고등어는 구울 때 비린내가 좀 덜 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나긴 나거든요. 네. 근데 안 나. 신기하네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 또 비린 센 불을 하니까 비린내가 없는 것 같아요. 센 불이 하니까 겉에 센 불을 해주고 나서 네. 그 센 불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2분씩 2분씩 구웠죠. 네. 이 상태에서 이게 약불로 완전 약불 있죠. 네. 그 저기 저 가스레인지 보면은 약불 되면 어떻게 되면 파란색 불이. 네. 이런 느낌이다. 히말렉이 없을 때. 히말렉이 없는. 이걸로 8분에서 10분 정도 해.